이번 2세대 진짜 미쳤습니다 친구들. 성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피부에 보습이 쫙 차면서 세상 쫀쫀하게 쿠션이건 파데건 다 잘 먹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피부 성숙이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이자 화잘먹 스킨케어 추천템을 준비해봤는데요. 요 아이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수분과 보습을 한방에 케어하는 것은 물론 단 10초 만에 초간단으로 끝낼 수 있는 강력 치트키니까요. 겨울 되고 나서 수건조로 힘드셨던 분들, 화장이 매번 들떠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훈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그럼 지금부터는 저에겐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겨울철 만능 치트키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번에 리뉴얼이 된 제품이거든요. 사실 기존 제품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인생템이라고 꼽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템인데 이번 2세대 진짜 미쳤습니다 친구들. 패키지부터 성분, 사용감 모두 개선이 됐고요. 저는 지난 11월 중순쯤에 샘플 전달 받아가지고 테스트는 물론 한 달 넘게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짤막하게 또 브이로그 까지 촬영해 봤는데요. 그 영상은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이 제품이 뭔지 공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 먼저 박수 치고 갈까요, 친구들아? 제가 말했죠. 사실 기존 제품도 계속해서 겨울만 되면 올리브영 랭킹템에 등극될 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인데 얘가 이번에 패키지 리뉴얼이 됐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얘가 짠! 이렇게 미스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쳤죠? 편리하죠? 그리고 입자들도 작아져서 피부에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진 거는 물론이고요. 이름 그대로 세라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속보습을 짱짱하게 채워주는 거는 물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보습력까지 올려주는 아이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애초에 이 제품의 탄생 스토리가 크림 한 통을 녹여가지고 만든 크림 스킨이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크림 제형을 3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스킨으로 만든 게 바로 크림 스킨이래요. 즉 뭐다 크림의 보습력과 스킨의 흡수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는 살짝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감이었다면 요번 리뉴얼 2세대는요 확실하게 보습감은 유지해주되 끈적임 없는 세상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수부지나 지성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제품으로 리뉴얼이 됐고요. 건성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정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요거는 다 구매하셔가지고 겨울철 내내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사계절 내내 활용해 줘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세상 촉촉하고요. 수분 쫙 보충되면서 세상 탄탄한 윤광 피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검색카드 보면은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 요런 게 있는데 진짜 요거 하나면은 그냥 끝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스킨케어 루틴 있죠. 거기에 얘만 처음으로 다 추가해주면은 세상 쫀쫀하게 쿠션이건 파데건 다 잘 먹습니다. 베이스 리뷰하면 훈이언이잖아요. 제 말 믿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계절용으로 괜찮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성분들 수부지분들 있죠. 나는 앰플 바르고 이런 거 단계 좀 귀찮다. 여름철에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시고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세상 충분하다. 그 정도의 수분감 보습감입니다. 근데 또 마무리가 깔끔하게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저의 찐우기를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또 울거먹는 저의 유럽 여행 썰. 아니 진짜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얘를 챙겨왔거든요. 한날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서 잠시 후에 공개되는 또 그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유럽 여행은 처음인지라 14시간 비행은 진짜 얼마나 힘들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살면서 피부가 건조하다고는 느껴봤는데 큐티클 이런 손톱이 건조하다고 진짜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피부가 막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시간 처음이라고. 그래서 크림 스킨도 당연히 안 챙겨갔어요. 캐리어에 넣고 그냥 비행기를 탄 거지. 그래서 나 망했구나. 라네즈와의 콜라보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피부가 그 정도로 아플 정도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념하고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샤워한 다음에 얘를 쫙 뿌려줬는데 진짜 요 크림 스킨이 피부에 딱 흡수될 때 그 느낌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날 피부가 예민해서 마스크팩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를 딱 뿌려주니까 정말 속보습이 짱짱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건조함이 빠르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고 다음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를 절여주듯이 흡수시켜주고 잤는데
말해 뭐해. 다음날 세상 꿀 피부, 화잘먹 그런 피부 상태로 안정되어 있었고요. 친구들 진짜 얘는 무조건이에요.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사실 그냥 이 제품이 좋아요 딱 요 정도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건조함이 잡히는 걸 세상 체감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보실 때 지금 근데 은희 형님 개구라 얘 지금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요? 아니요, 벌써 요렇게 한 통 비우고 새로운 거 시작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 짱짱이고요. 요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구성품들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본품은 요렇게 크림 스킨처럼 덜어서 사용하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아니요 친구들, 바로 요렇게 저처럼 미스트 펌프 5,000원 추가해서 구매하시면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니까요. 저는 얘를 무조건 같이 구매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필도 따로 팔아요 이제. 그래서 미스트 한번 구매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계속해서 리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으니까요. 라네즈 진짜 신박하죠. 계속해서 공병 나올 일도 없고 이렇게 리필만 추가 구매해가지고 꾸준하게 사용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다시 나온 유럽여행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돌아올 때는 미니 용기에다가 크림 스킨 옮겨가지고 미스트로 계속 뿌려주고 왔거든요. 진짜 1도 건조함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깔끔한 마무리감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마스크 착용을 했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끈적이거나 요런 답답함 없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들 이거 사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훈이원 마켓에 입점시키고 싶을 정도인데 라네즈에서 마켓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올 가을쯤, 약간 하반기쯤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포즈 잠깐 해보면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아모레 단독 기획전에서는 바로 이 크림 스킨을 다양한 구성과 대박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득템해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 달간 사용했던 그 브이로그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저는 짜라란 바로 라네즈 크림 스킨 요번에 또 리뉴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달 브이로그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피부가 또 변해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겨울 되자마자 또 구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변했다. 너무 예쁘죠 패키지. 얘는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그냥 스킨처럼 그대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타입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게 캡을 떠더더덕 분리해가지고 만들면 미스트 타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1일차 촬영이긴 하지만 1일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왜냐면 샘플통을 미리 받아가지고 제 피부에 또 트러블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미 테스트를 2주 정도 했었거든요. 만족스러웠다. 그치만 또 오랜만에 이제 또 촬영하는 거니까 미스트 이렇게 성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사용감 그리고 마무리감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미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또 같이 나와서 그런지 흡수도 더 빨라진 느낌이 들고요.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스킨도 마무리감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폭넓은 피부 타입 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미스트 타입을 쓸 때 좋은 점이 고르게 팍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흡수시킬 때 너무 편해. 피부에 자극 주지 않으면서 바로 이렇게 보습감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면 화잘먹도 뭐 끝장이지 뭐. 오늘 메이크업 촬영을 할 건데 끝장이지 뭐. 저 다양한 꿀팁도 알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건조한 부분에다 발라줘도 저처럼 바디로션 싫어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1일차 어머 차르르 1일차 사용은 여기까지. 너만 믿는다.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친구들 보이시나요? 벌써 요만큼 저는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얼굴에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얘가 이름이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말이 안 돼. 확실하게 흡수도 더 잘 되는 느낌이고요. 빠르게.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굳이 막 칠 스킨 이런 거 옛날 얘기 다 집어치우시고요. 간단하게 한 번만 흡수를 시켜줘도 충분하게 이렇게 겨울철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부 겁나 건강해졌죠. 벌써부터.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이제 겨울철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팩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마스크팩 사용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스페셜 나이트 케어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얘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흡수시켜주면은 피부에 보습이 쫙 차면서 진짜 마스크팩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진짜 촉촉해지고요. 이 촉촉함이 흡수한 직후에만 촉촉한 게 아니라 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도 건조함 없이 정말 요 느낌을 가지고 갑니다. 미쳤죠. 그리고 겨울철 되면서 매트한 타입 그리고 세이매트 쿠션까지도 나는 사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막 크림을 바꿔도 막 화장이 잘 안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크림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묽은 에센스 단계, 묽은 스킨 단계의 제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킨만 이렇게 먹여줬는데도 전혀 건조하지 않고요. 꼭 크림까지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되면 저는 이거 하나만 써도 되겠다, 크림 안 써도 되겠다 할 정도로 보습감, 수분감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 크림 미스트 요거는 이거 용기 바꾼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저 내일 여행 가는데 요거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올라 친구들, 저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저 일단 세안하고 나왔으니까 얘 좀 뿌릴게요. 아니 저는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 비행시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도 하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길고 비행기 안이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쫙쫙 갈라지는 줄 알았고요. 정말 콧속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싹싹싹싹 말라버려가지고 아 나 진짜 망했다, 내 피부 진짜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저 얘 안 챙겼으면은 죽을 뻔했어요. 제가 비행기 탈 때 얘를 갖고 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듯이 바로 샤워한 다음에 얘로 절여줬는데 진짜 와 피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겨울철에는 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한번 흡수를 시켜줘도 이런 광택감으로 유지를 해줬고요. 제가 바르셀로나 다니면서 마드리드, 뭐 세비야까지 정말 다양하게 갔는데 많은 한국분들, 저의 구독자 친구들 그리고 가이드분들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피부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 얘가 화잘먹에도 진짜 최고예요. 본연의 피부도 케어를 정말 많이 해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보습감이 좀 코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면서 또 겉에까지 쫀쫀하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아 진짜 이번 여행에서 이게 없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가 나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우리 한국은 또 온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에 또 보일러 틀어가지고 아래서부터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스페인은 요 히터가 맨위에 달려있어가지고 얘가 바람으로 집안 공기가 데워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진짜 와 건조해 뒤져. 그래서 얘를 안 뿌려줬으면은 내 피부는 이미 죽지 않았을까. 벌써 요만큼 썼거든요. 지금 이만큼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사용을 해줬고 아침 저녁으로 저는 마스크팩 하는 것도 너무 귀찮은 날도 있었거든요. 일정이 또 빠박하다 보니까. 근데 얘만 사용을 해줘도 정말 보습감 가득한 그런 마스크팩을 한 효과까지 정말 마스크팩 케어까지 해주는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했어요. 이 광채가 진짜 돌아방스 돌아버려. 확대해서 보면 더 좋다니까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미쳤다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화장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피부 화장을 해볼게요. 아 진짜 완전 잘 먹는다니까요. 제가 가이드분이 저한테 피부가 너무 좋다고 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화잘먹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보습을 잘 채워주다 보니까 화장 지속력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좋습니다. 피부 겁나 좋으삼. 미쳤죠? 지금 피부가 이렇다니까요. 친구들 보이죠? 미친 거 아니야? 저의 지금 시야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떡해. 근데 이 웅장함이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지금. 따다! 친구들 보이세요? 지금 거의 다 써가거든요. 오늘은 3주차라고 하기는 살짝쿵 민망한 3주차가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진짜 많이 썼죠. 이게 주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양이 훅훅훅 줄어드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끝날 때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진짜 미쳤지 않아요? 아니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엄청 건조했는지 아주 잠깐 동안 피부 상태가 살짝쿵 안 좋아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로 절여주니까 다시 회복을 했다. 아무래도 스페인이 굉장히 건조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속건조가 진짜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얘 없으면 내가 겨울철을 어떻게 날까 싶을 정도로 완전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벌써 다 써가잖아요. 근데 이제 별도로 또 리필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을 간단하게 세척한 다음에 그 리필만 뚜루루룩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입니다. 굿. 오늘 이제 마지막 주차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뿌릴게요. 아니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여행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컨디션이 진짜 뚝 떨어져가지고 피부도 막 오락가락하려고 난리가 날라고 하는 거야. 제가 또 개복치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아직 확실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닌데 피부까지 약간 막 깔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렇게 또 좋은 피부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한 달 테스트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품력이 좋은 거야 뭐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 어떻게 피부가 오락가락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깔끔하게 완벽한 모습으로 끝까지 마무리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열어가지고 뚜루루룩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완전 신박하죠? 라네즈 진짜 기획용 무엇이야? 최고 최고. 이거 구매해서 꼭 써보세요. 한 달 브이로그 성공! 우! 그럼 이렇게 해서 후니언필 겨울철 필수 스킨케어템 함께 봤는데요. 한 달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속건조 빠르게 개선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속보습, 겉보습까지 모두 한 방에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들 꼭 득템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이번에 2세대로 리뉴얼이 되면서 성분, 뭐 흡수량, 마무리감까지 퍼펙트! 많은 것들이 개선이 돼서 출시가 된 만큼 우리 친구들 또 후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화잘먹 치트키로도 최고거든요? 요 크림 스킨 하나만 제대로 흡수시켜줘도 정말 속건조 없이 완벽한 베이스를 할 수 있을 만큼 화잘먹 치트키니까요. 다들 꼭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첫 단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피부 화장 부스팅템으로 꼭 사용해보시고요.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아모레 단독 기획전에서는 바로 요 크림 스킨을 다양한 구성과 대박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요번 기회에 득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